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의 첫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난 순간 부모님을 만납니다. 형제도 만납니다. 일가친척도 만나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학교생활에서 많은 학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회 진출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고 또 사회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신구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 자리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명쾌하게,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면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대 어느 곳이 가든지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그설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일방적으로 주시는 첫마디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내가 복의 근원 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 말은 이 사람 움직이는 곳마다 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약속하신 이 사건은 갈라디아 3장 9절이 와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만 내가 가진다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복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때 떠나간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부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롯은 조카이면서도 그러나 이 롯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이 롯이 같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함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은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만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 있었던 롯까지도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게 됩니다. 급기야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을 때 집에서 부리는 이 하인들과 싸움에서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복이 오지만 반드시 떠나는 순간부터 롯에게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는 확실하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이분과 함께하는 사람의 복이 있고 이분이 떠난 순간 이분 곁을 떠나갈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누린다 해서 그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혼의 축복과 범사의 복이 있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의 복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같이 받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어디로 택하냐면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리려고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떠나간 그는 아브람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고 아브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브람을 배신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노부부 아브람과 사라를 버려두고 이국 땅에 버리고 그런 젊은 청년 이 롯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끌고 소돔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람이 볼 때 대단히 마음이 쓰라리고 아픕니다. 유일하게 혈육이라는 저 롯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이 재물이 불어났었더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물질 축복받은 줄 알고 떠나가 버린 이 사람 앞에 많은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롯이 소돔으로 간 후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네 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 고모라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은 이 네 명의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재물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이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데리고 있던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백발이 성승한 백승한 넘어버린 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적진 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버린 그리고 떠나가버린 이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롯은 소돔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소돔에 내리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엎으실 때 불로 태우실 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롯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관계를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복에 근원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이 복에 근원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란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리고 복에 근원되는 사람하고 붙어있을 때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스스로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이 소돔에 있을 때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건져내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내 가정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이 가족과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가정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게 되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주인 삼았던 보디발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17세 때에 그에게 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이 꿈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며 곡식단들이 절하는 이 꿈을 가졌던 이 요셉은 17세 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선 이국 땅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7세 나이에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 밑에만 설아에서 자랐던 그런 너무나 두렵고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그런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이때의 성경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노예 팔려간 그 일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 바로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바로 12대장 그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12대장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면 왕의 경호 대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왕의 목숨이 이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달려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버린 요셉은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상합니다.
보디바라는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으로 얘기한다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간 이 요셉을 하나님은 보시고 고난의 사람을 보시고 그 집에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복은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치 노예로 팔려간 고난의 사람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며 우상 숭배하는 세상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상관없이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자녀들 많은 속을 썩이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요셉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불신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듯이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돌아보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산더미처럼 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복으로 보십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고난의 길을 걸어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순례자처럼 지금까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가정에 나 외에는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믿음 안에서 고난당한 데서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직장이나 어느 기업이라도 어느 가정이라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10년 동안에 두 아들에게는 부인들이 있었는데 모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남의 이국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내 고향에 가서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땅에서 이제는 너희들 생활로 각자가 생활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역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는 말대로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았고 이제는 내게는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오게 되면 너네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모압 사람들은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분명 어머니 따라가면 저 고생할 겁니다.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온갖 서름 다 당할 것입니다.
원수 취급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압 땅이 이 땅에서는 잡신 섬기는 이 땅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첫째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온갖 소름 속에서 땅 한평 농사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밭에 보리 이삭 추수하고 난 후에 보리 삭 추서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했습니다. 자신은 먹지도 않고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어느 날 보리 이삭 줍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그는 여기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루시 누구냐면 유명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다윗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는 가장 행운 중에 행운이 어떤 행운입니까? 일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큰 행운 중에 행운은 며느리 룻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없었다면 그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며느리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신다면 오늘 룻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룻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오늘 다윗 같은 왕족 가문이 될 수 있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소개되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성경적인 원어 그대로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 이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수고하여 낳았다 함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어머니가 수고해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수고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 가운데 믿음에 훌륭한 야베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수고하는 어머니, 예배로 수고하는 어머니,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야베스 같은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오늘 내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의 갑절로 더 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다섯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들어주세요. 야베스가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어머니의 수고로 인하여 이 야베스 아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 자손의 축복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에 근심이 없는 자녀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소개됩니까?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와 야베스의 어머니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성경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가나에 계셨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계실 때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이틀 길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이 가브나움과 가나 거리는 이틀 길 거리였는데 짐승을 이용해서 왕의 신하가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사오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로 아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재물도 있었습니다. 세상 지식도 있습니다. 이 사람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백방으로 수많은 좋은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든 아들, 죽어가는 이 아들은 대단히 훌륭한 축복받은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이 병든 아들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너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며? 언제 병들었느냐? 병명이 무엇이냐? 상태가 어떠냐?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이 들길 걸어서 왔을 때에 이 왕이시나 병든 아들의 아버지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틀길 걸어서 이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그때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제7시라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병든 아들은 아버지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정의 아버지로서 과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이 자녀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이런 왕의 신하 같은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은 세상 권력으로 안 됩니다. 물질로 안 됩니다. 세상 도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는 대단히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하인 중풍병에 걸린 두 사람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주인입니다. 부리는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 자리가 어느 정도냐면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최선이 백부장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종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될 텐데 직접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시 전에 왕의 신하에게 한 말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의 신하에게 말씀만 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한 상사, 이러한 주인을 둔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주인을 두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움직일 때에 이러한 오너가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좋은 오너가 되신다면 반드시 그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이 하인이 치료되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죄인을 연결시키는 화목케 하시는 그분은 예수입니다. 온 인류에게 최고의 만남, 온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 온 인류에게 최고의 행운은 누굽니까?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아무나 만날 것 같습니까? 못 만납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을 것 같습니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 예배드린 여러분이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택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사람의 만남은 이 땅을 떠난 순간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마감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영원한 세계로 계속해서 만나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영광이 있는 천국입니다. 그곳으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사.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더하기입니다. 이 더하기가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누구하고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를 더하게 하시려고, 합하게 하시려고, 한몸되게 하시려고, 하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행운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 환경 돌아보지 말고 만난 사람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신 곳에 주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